자, 저희 굿모닝식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국내 투자 현인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코너를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데이 모닝 마켓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도 특별한 투자 현인 구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번 주에 또 전략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일찍이긴 합니다. 네, 예. 가끔 한두 달에 한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선엽 부장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것이 많은데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역시 뭐 리세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왔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고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인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장님의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로 인한 그 리세션이죠. 네. 이제 뭐 리세션을 경제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금리를 올려도 잡히지 않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병목 현상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는 최근에 그 미국 경기 회복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라면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이 공격적이고 또 그 수준도 높아진다라면 결국에는 리세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너무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이 리세션 우려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네. 벌어진 현상인데 역전됐죠. 예, 잘 아시다시피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 이후에도 이전의 통계를 보면 아주 빠르면 13개월 또 늦으면 한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거의 매주 나오실 텐데 네. 매주 나와서 전망을 하면서 그때마다 2년 뒤에 있을 또 1년 뒤에 있을 리세션을 미리 점검하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이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예컨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사안이 뭐 휴전이나 또 이로 인해서 경제재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건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렵다고 해서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지수는 쉽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그로 인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절대적인 금리 수준입니다. 네네. 현재는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초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 시장이 부담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그것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부터는 정말 못 견디는 수준이다. 정말 시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뭔가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때 가장 큰 시그널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맞다.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는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매를 맞을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도 반영을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점들도 반드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는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할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때 그때는 이제는 금리 인상도 문제가 되지만 경기도 체력을 이제 바닥을 보인다는 이 점에서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큰 무리가 없겠지만 뭐 그때가 된다라면 뭐 다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뭔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때 되면 정말 이제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우리 심리를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오늘 가장 뭐 또 투자자분들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올리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단행을 했고 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도 간단하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뭐 하는 총재 안 계셔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안아야 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금리 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점들은 네.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일어날 일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부터 너무 아직까지 그 중립금리 수준도 가지 않았는데 너무 미리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금리 수준은 아직까지는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많이 빨라서 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속도를 좀 완화시킬 요인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찾아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면 그건 조정 요인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조정 요인 중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또 기폭제가 생긴다라면 또 그때는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긴축의 속도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면 즉 긴축에 대한 속도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그런 어떤 시장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또 시장 내에서 놓고 볼 때 긴축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 라고 보여지면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양비론적인 어떤 시장을 가지고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부장님 소개를 해 주셨고 자, 그럼 이제 뭐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하기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좀 엇갈렸고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는 여러 가지 기업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자, 이번 실적 시즌, 2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이번에 나오는 실적보다도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반영되고 네. 또 비용이 반영된 만큼 우리가 소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현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라는 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기업마다 실적이 많이 다를 텐데 그래도 호실적을 기업 기록하는 즉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나온 애플 같은 경우 좋아지면 네. 애플에 납품하는 LG이노텍을 비롯해서 그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또 기술주의 또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기술주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번 분기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비용 이슈,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가 가장 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썩 그렇게 우리한테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기업별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에 따른 어떤 영향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분기에 1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잡는지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포인트고, 이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주들이 어쨌든 지난주에 또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고 기술주들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테슬라의 주가도 나왔지만 1000달러가 또 무너지면서 아래로 내려갔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정도에 또 사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테슬라나 이런 기술주들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적감에서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실적을 보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어떤 기술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단순히 금리만 올라서 빠진다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주, 흔히 얘기한 빅테크는 굉장히 좀 영향이 넓더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빅테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지향하는 가장 끝은 독점입니다. 자, 독점적 구조로 계속해서 가져가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독점적 구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반독점 규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 좀 발목을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현재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 이로 인한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주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현재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지금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아마 몇몇 기업들, 제가 볼 때는 3개에서 한 4개 종목, 그것도 조금 아닐 것 같은데 한두 종목 정도, 아니면 두세 종목 정도로 시장의 종목이 압축되면서 그 기업은 여전히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에 비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나 경쟁력 부분에서 탈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독점력 구조를 유지하는지, 또 여기서 조금 탈락하는 기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빅테크 기업을 사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를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주를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되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어쨌든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으로도 좀 돌아올 텐데, 우리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좀처럼 가지를 못하고 실적은 잘 나와도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도 안 가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저가 매수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삼성전자 그럼 지금 사야 되나?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사실 뭐 제가 삼성전자 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건 좀 적절하진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전자가 일단 실적을 놓고 보면 싸죠. 굉장히 좀 저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봉쇄 문제 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 과연 현재 있는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시한 공장과 관련해서 또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과 수요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들이 좀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안에서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오릅니다. 특히 D램 중심으로는. 그래서 꼭 우리한테 부정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의구심은 누가 보더라도 비메모리 쪽에서의 경쟁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퀄컴과 같은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만의 TSMC도 같은 발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퀄컴의 이쪽에서의 어떤 설계 문제를 어느 정도 귀결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비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좀 길게 보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부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도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환경이 될 것이냐 여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길게 놓고 보시면 결국은 다 살기였었죠. 아주 길게 놓고 보면. 그런데 뭐 짧은 시기열만 놓고 보면 불안한 게 사실인 거고 이런 어떤 환경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99년부터 시장에 매매를 했었으니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봐온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을 놓고 보면 여전히 사는 게 맞았던 거죠. 물론 지난해만 놓고 보면 어려웠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향후 시장이 또 미래 시장이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했다가 첫 번째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견들이 없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D램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글로벌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즉 현재 주가 수준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큰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고 굉장히 크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비메모리 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지금 누구도 자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서서히 사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D램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 다만 비메모리까지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는 아직 조금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 힌트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시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장 뭔가 상승 동력 뭐가 있어야 조금 무슨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볼만하다라는 섹터나 업종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분들 중에서 시장을 조금 잘 대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이 시장에 오랜 경험이 있는 노련한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기회가 좀 많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IT와 자동차 업종만 제외하면 사실 지금 대부분의 업종의 시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도 그럴 거고 최근에 나쁘지 않았고 방산주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그린 그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게 테마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올랐던 비료주들 같은 경우 보면 1분기 매출 지금 보니까 지난해 매출을 이미 넘어섰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테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금은 실적 좋은 기업들을 큰 기업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형주들을 제외하고 보면 생각보다 기회도 많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기업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인 업종들이 사실 또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